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제가 버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백성만원에서 구원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맹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지혜가 열려 바른 분별과 판단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8절에서 3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기 위해 맹인이었던 자를 자세히 심문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완악함이 꺾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너무 분명함에도 여전히 무신론,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치는 거짓된 교육의 허구가 드러나게 하소서.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온 세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선교지마다 있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백신이 열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급되게 하소서.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갈등이 멈추고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미얀마 군부 독재가 멈추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비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통일이 오게 하소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방역 당국에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문화의 영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음란, 동성애 콘텐츠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들 가운데 다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실제로 읽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소서.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